이 사람이 요즘 뜨고 있는 배우 김희선 선입니다. 나름대로 뭐 정확하다고 인터넷에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주를 가지고 오늘 통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기토가 5월에 태어났어요. 5월에 태어났는데 기토가 5월에 태어나면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을록입니다. 을록월에 태어났다. 그래서 을록격으로 봐야 되는데 을록격으로 봐야 되는데 을록격, 월지겉재격, 양인격은 다른 격이 나타나면 다른 격이 나타난다는 것은 을록 다른 게 투관됐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격이 나타나면 다른 게 투관돼가지고 다른 게 나타나면 다른 격을 우선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을록격, 월지겉재격, 양인격은 비견급제를 가지고 격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잡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격이 잘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잡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격이 나타나면 다른 격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격을 보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월요일 분야되면 5월달은 병, 기, 정이 월요일 분야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잡을, 격을 잡을 때 이게 1번, 이게 2번, 3번, 또 하나도 있습니다. 제가 5월달은 항상 무토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격을 받아들였어요. 5월달에 무토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격국이라는 것은 사주의 주도권자, 가장 힘있는 게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토는 5월이 자기 양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든 없든 있는 걸로 판단해라. 그럼 이게 4번이 되겠다. 정 말하자면 1번이 있으면 1번을 격을 잡고 1번이 없을 때 2번으로 잡고 2번이 없을 때 3번으로 잡고 이게 없을 때 4번으로 잡는다는 의미지. 예. 그래서 이 사주는 이미 1번 오화의 본기가 그대로 투간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격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격이 무슨 격이 되느냐 하면 편인격이 되겠다. 자, 그럼 1번도 투관되고 2번도 같이 투관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봉기 위주로 봅니다. 봉기 위주로 봅니다. 정편인이 혼잡됐어요, 이 사주는. 정편인이 혼잡되는 것 상관 없습니다. 관사 혼잡은 아주 나쁘고, 그 다음에 식상 혼잡도 나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쁜 것이, 뭐 있지? 관사 혼잡, 식상 혼잡. 다른 거, 재성 혼잡도 아무 상관없어요. 재성 혼잡도. 재성 혼잡도 크게 혼잡으로 보지 안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편인격이라는 격이 만들어졌는데, 정편이 혼잡되면 항상 안 좋은 쪽으로 판단한다. 사주학은 웬만하면 좋은 쪽으로 판단해도 되는데, 육친이 혼잡된 것, 육친이 혼잡된 것은 안 좋은 쪽으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식신과 상관이 혼잡되면 상관 위주로 판단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성, 정인과 편인이 혼잡되면, 편인 위주로 판단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관사 혼잡이 되면 편관 위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관사 혼잡은 무조건 하나를 정리하는 쪽으로 판단을 해야지 아 이게 편관으로 보면 되겠구나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관사 혼잡은 무조건 정리해야 된다. 정관을 정리하든 편관을 정리하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적군과 아군이 관사 혼잡 사주는 적군과 아군이 항상 싸우고 있는 개념을 보면 됩니다. 정관은 나의 우리나라 임금이고 편관은 적군의 임금이 쳐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임금이 이겨서 평정을 하든 아니면 나라가 무릎을 꿇고 적군한테 예속이 되든 해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사원장은 정리되는 쪽으로 사주를 판단해야 된다. 신강신약을 떠났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정리하라. 심지어 양인격마저도 편관을 정리하는 쪽으로 편관이든 정관이든 정리하는 쪽으로 판단해야 된다. 관사 혼잡을. 그러나 월지가 정관일 경우에는 무조건 정관을 남겨야지 편관을 남기면 안 됩니다. 편관을 남기면 그것도 역시 월지가 정관인데 편관을 남기면 정관에서 편관을 남기면 이것도 역시 관사 혼잡이 그대로 지속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편인기다. 격이 일단 만들어졌어요. 편인격은 우리가
성격 되느냐 밖에 되는 거예요. 성격. 자, 제가 항상 성격 파격을 얘기합니다. 성격은 뭐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는 격이 만들어, 격이 이루어졌다 이거야. 격이 이루어졌다. 파격은 격이 깨졌다 이거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고 필요한 존재로 있다가 죽느냐? 안 그러면 불필요한 존재. 뭐 있다가 죽느냐? 이게 차이예요. 상품으로 얘기한다면 상품성이 있는 사주냐? 상품성이 없는 사주냐? 이겁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없는 거는 팔아먹지도 못해. 그렇지만 우리가 상품이 상품성이 있는 것은 잘 팔려나간다. 비싼 값에 팔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사주가 성격되면 사회적으로 출세하게 됩니다. 이때는 사주의 재성이 하나도 없어도 부자고, 부자고 관살이 하나도 없어도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성과 관살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매몰당하는데 제가 없으면 무죄다. 그러면 당신 돈 없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내가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 편행격이 이제 성격이 되려고 그러면 첫째는 정관을 용신한다고 했어요. 정관. 이건 뭐냐면 관가인이 쌍인자 가장 좋은 케이스로 보는 겁니다. 정관. 옛날에는 관직에 나가는 것을 출세의 지름길로 봤죠. 그 다음에 학문을 하는 것을 또 둘째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그런데 편인격에 정관이 있어버리면 결국은 학문도 잘하고 학문도 잘하고 옛날에 학문은 예술도 들어가 있어요. 학문 잘하는 사람이 옛날에 사군자로 촥 쳤어요. 사군자 치고 음악도 하고 네,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하고 휴식을 했다 이 말이지. 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편관도 용신할 수 있겠다. 편관을 용신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사주에 식상이 있으면 조건 없이 성격. 사주에 식상이 없으면 일간과 인성 둘 다 강하면 강하면 파격입니다. 자, 일간과 인성 둘 다 강하면 파격인데, 둘 중에 하나만 약해도, 그냥 성격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자, 세 번째는, 식상을 용신한다. 식신도 쓰고, 상간도 용신한다. 그런데, 상간을 용신한 사람이 더 큰 인물이 됩니다. 식신을 용신하는 사람보다 상관을 용신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출세하는데 좀 더 낫다. 실속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재성도 용신합니다. 재성. 자, 이 항상 이 용신은 지금 제가 용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평진진에는 상신이에요. 제가 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평진진에서는 그게 용신이에요. 월령용사 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평진진화에서 하듯이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현대적 감각에 맞춰서 제가 자평진진에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격국, 격, 그 다음에 자평진진에서 상신, 재상상자, 도, 용신을 도우는 걸 상신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지금 용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성, 이 모든 격이 일단 결정이 되면, 격이 결정이 되면 천간에서 용신을 찾아야지 지지를 찾지 말아라 이거예요. 지지를 찾을 때가 딱 있어요. 언제? 삼합할 때, 반합할 때, 그 다음에 지지가 방합,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 그때는 그게 용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격이 될 수 있어요. 격이, 정단에서 격이 안 나오면 그게 격이 될 수도 있고, 또 용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성도 용신을 한다. 재성이 용신을 한다. 이거는 강하면 안 돼요. 강하면 파괴. 자, 강하다는 것은 뭘까요? 인성보다 강하면 안 된다. 제극이나 하잖아. 예? 편인이 자기 재성을 갖다가 용신을 갖다 쓸 때는 내보다 강하지 말아야 쓰지.
얘를 두들겨 패는 놈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용신을 갖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재승이 강하면 밖에. 그래서 재승이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승이 공만 맞아도 돼. 축을 맞아도 돼. 허탈해도 돼. 허탈해도 성격되는 건 아무 지장이 없다. 자, 그러면 식상하고 그래서 재승이 같이 나타나면 어떨 거냐? 이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해야 돼. 정리해야 성격이다. 자, 식상은 어차피 인성이 정리하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은 식상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인성이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식상을 남기든지 재성을 남기든지 비견급제가 있어가지고 사주에 비겁이 있어가지고 재성을 날려버리든지 예? 혹은 인성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식상을 날려버리는데 해가지고 둘 중 하나를 정리해야 성격이지 둘 다 빳빳이 살아있으면 식상의 생을 받아서 제가 아무 힘이 없다 하더라도 식상의 생을 받아서 재성이 인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파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하나를 정리하라. 자, 여섯 번째는 인성이 합을 하고 자, 이 편인기 보기 어려운 것이 편인이 강하면 역용해야 돼요. 편인이 강하면 역용해야 되고 편인이 약하면 편인이 약하는 경우는 어쩌면 잡기월에서 격이 만들어져요. 진술중묘월, 인신사회월에서 격이 만들어지면 편인이 약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인사지처럼 자오묘에서 만들어지면 편인이 약할 수가 없어. 자기 계절에 태어나면 돼, 자기 계절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편인이 이제 약할 경우, 편인이 강하면은 역용하고, 편인이 약하면은 순용한다. 편인을 도와주는 쪽이 좋은 거고, 편인이 강하면은 편인을 눌러주는 쪽이 좋은데, 일단 인성이 다른 것과 합을 하고, 식신만 남겨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고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임상을 해보면, 길신만 남겨도 좋다. 길신이 뭘까요? 정관. 합을 해도, 격이 일단 묶여도 말이에요. 격이 묶여도 정관, 식신, 재승. 이런 게 남으면, 이런 게 남으면, 역시 사주가 이 여섯 개 항목에, 한 개라도 해당이 되면, 정말로는 사주가 성격됐다. 격이 만들어졌다. 너는 사회적으로 출시한다? 연예인으로 출시한다? 인정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김희성의 사주는? 자, 격은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용신을 정관에 딱 찾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 정관이. 정관이 더군다나 일관하고 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 1번에 해당이 되더라. 1번에 관인 쌍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여지없이 성격됐다. 사회적으로 출세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도 그러면 연예인 기질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연예인 기질이 나타나는 것은 인성. 인성이 음악, 미술, 예능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식상에 있는 사람들, 식상도 음악미술 예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식상이 강한 사람, 인성이 강한 사람 둘 다 이 음악미술 예능 쪽으로 발달하게 돼 있더라. 음악, 인성은 음악미술, 학문도 들어가요. 식상도 학문도 다 들어가요. 학문. 문학도 들어가요. 문학.
이효리 사주가 식신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음악으로서 그 사람도 대성한 사주고. 이 사주는 식신이 발달된 게 아니고 인성이 발달됐다. 인성이 자기 계절에, 이게 전부 인성이잖아. 응? 인성이 발달됐기 때문에 음악, 미술, 예능 쪽으로 이 사주는 써먹게 돼 있다. 특히 천간에 있는 걸 써먹고 있어. 자, 그래서 이 사주에서 인, 편인격에 정간이 일간하고 합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정간이 용신이 되겠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사주 전체를 이것만 갖고 이제 또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사주에서는 식신 상관이 없어요. 식신 상에 사주 경금 하나만 있어요. 나머지 없죠. 그러면 이 사주는 여자가 식상이 없으니까 너는 애 못 낳는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자가 식상이 하나도 지장간에 조차도 없어도 애 낳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식상이 없으니까 너는 애 못 낳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격은 연에서 만들어졌다. 이래서 이 사주는 김희선 씨 아버지, 이 아버지거든. 이건 어머니고. 이 아버지가 김희선 씨 인생에 도움이 되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희선 인생에 도움이 되는 분이다. 자, 용신은 어디서 만들어졌나? 시간에서 만들어졌어. 시간에서 만들어졌던 이 시주 자체가 이게 뭐예요? 이게 자식군이에요. 자, 자식 자리인데, 자식 일지궁에 또 여기 천을 기인해요. 아, 시지궁이 천을 기인이고, 또 뭘 해주고 있느냐, 기토가 더울 때 태어나서 조후까지 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희선이는 자식 사랑이 보통 사람보다 더 남다르다. 아주 애틋하게 자식을 사랑할 것이다. 왜? 조후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일지궁에서도 조후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편과 자식이라면 껏껏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간목이 정간이 해수에 통근하고 있어요. 간목이 좀, 정간이 좀 약한 편이긴 하고, 합을 하고 나니까 바뀐 오행이 토로 바뀌었다. 그럼 결국은 뭐냐? 기토 위주로 살았다. 김희선이의 부부 관계는 김희선이가 주도권을 긁고 흘러가게 돼 있다. 이 사주에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간다. 남편의 의사, 이런 것보다 남편은 대체적으로 김희선이의 의사에 따라가는 편이지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께서는 정관이 뿌옇다고 또 누구나 일간과 합까지 하고 있는 첫 번째 간인상정의 사주에 들어가겠다. 자, 그래서 일간도 튼튼하고 격도 튼튼하고 용신은 튼튼한 편은 못 돼요. 간목이 자기가 통근은 해수에 하고 있지만 안목이 강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튼튼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사주면 아주 사주가 잘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주가 깨끗하게 잘 나와 있는 사주, 그리고 예능 방면으로 출세할 수 있는 사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운론을 한번 봅시다. 대운인데 대운입니다. 이때도 괜찮았어요. 이때는 비경급제니까 그냥 큰 문제 없이 풀려갑니다. 자, 경금이 왔어요. 경금이 와가지고 정간을 치고 들어옵니다. 지금 이 사주가 지금 이 39부터 지금 많이 좋아진다고 저는 장담하는 게, 경금이 와가지고 이때 이게 뭐예요? 상관이잖아. 상관경간으로 왔어요. 경금이 상관경간으로 들어와가지고 정간을 두들겨 펴려고 왔는데 정간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정간의 사주에서 정간이 있을 때 정간을 건드리면 관제, 소송, 손재, 그 다음에 명예손상, 사고, 그 다음에 심지어 감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왜 좋느냐? 경금이 감옥을 깨러 왔는데 이 병정화가 그냥 아주 아작을 내버렸어요. 박살 내버렸어요. 그래서 정간이 온전합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귀신이 내 사주에서 대운에서 들어왔는데 이것이 귀신이 들어와서 깨지고 나가면은 더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39살 자기 생일 이후부터 이 운은 대단히 좋은 운으로 흘러갑니다. 자, 이때는 식상운이잖아요. 식상운이기 때문에 이때 아마 자식을 낳았을 거예요. 이때 낳았을 거예요.
식상이 들어와고 사화하고 합을 하면서 식상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때 식상운에 자식을 낳았을 것이다. 이렇게 벌써 추정하셨고, 상관은 좋습니다. 술토. 술토는 또 일간에 통근처가 하나 더 만들어져요. 통근처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 이 사주는 공망이 진사 공망이거든. 진사가 제가 공망 빨리 판다라는 부분, 토일간은 일지공을 충하는 게 공망이다 했어요. 그래서 기예니까 사화가 공망이고 진토공이에요. 그래서 사화가 공망인데, 사화는 뭐예요? 이 사주에서는 사화는 이 편인에 해당이 돼요. 아, 정인. 그래서 이게 이제 공망인데,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은 아버지의 역할보다는 훨씬 떨어질 것이다. 어머니의 역할은 아버지의 역할보다는 미선이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역할이 더 좋지 어머니의 역할은 훨씬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진토는 이게 급제잖아요. 급제 공망은 좋아요. 급제 공망은 다른 거 뭐 정관이 공망하셨다 이러면은 이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신금대운에 와서 또 정관, 신금대운이 오면은 또 정관을 치고 들어오면 병화하고 합을 하거나 정화가 신금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또다시 정관이 공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들은 다 좋습니다. 자, 해운. 해대운도 조운이에요. 조운이기 때문에 문제없고. 자, 임수가 들어왔어. 임수가 들어오면 이 운도 결국은, 편인과 합거한다. 합거할 수도 있고, 편인을 깰 수도 있지만, 이때도 정관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앞으로도 큰 기복 없이 쭉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주의 구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사주예요. 좋은 사주입니다.